개그우먼 정선희 씨가 또한번 번역에 도전했습니다. 일본의 한 베스트셀러 번역에 나섰는데요. 책 출간을 기념하는 북토크 행사에 진행자로 참석한 정선희 씨를 강주영 기자가 만났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예전에 제가 번역했을 때 최하정 씨가 그랬어요. 넌 남의 책으로 너무 생색내는 것 같아. 막 이런. 건강에 관련된 번역인데, 번역하면서 건강을 잃었어요. 또 한 번 번역에 도전한 개그우먼 정선희를 만나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K스타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렇게 또 여러분을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그냥 요즘은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찾아요. 그냥 편하게 하루하루 제일 재밌는 일들을 찾자. 내가 제일 행복해 할 만한. 그래서 뭐 번역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또잘 인정해 주시고 봐주셔서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. 이번에 정선희가 옮긴 책은 스트레스 처방을 다룬 일본의 베스트셀러. 3년 전에 이제 수필 번역이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처음이고 지난번에 쓴 작가는 철학과 출신이라 되게 말을 많이 꼬셨어요. 근데 이분은 감사한 게 정신과 의사세요. 쉬운 말들을 많이 쓰셔서 다행이었는데 전문 용어가 많았죠. 뭐 교감신경, 부교감신경, 자율신경 뭐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머리가 살짝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.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던 정선이가 다시 행복할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로 번역 작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. 아, 지금 방송을 안 하면 나는 뭘 하지? 방송 이외에 내가 내 가치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찾기 시작한 거예요. 내가 방송이 아닌 다른 걸로도 행복해 할수 있구나. 그러면서 좀 자신감도 생겼어요. 이제 다른 나라 말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땐또 마치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도 막 방언이나 이런 말의 어원, 뿌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정말 나중에 막 티벳 언어 연구하다 죽어갈 거라고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티벳 방언 이렇게 공부하다. 인터뷰를 마친 정선이는 취재진과 지인들 앞에 섰습니다. 제가 화나 한이나 이 스트레스 관련된 어떤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. 정선이의 유쾌한 입담으로 북토크 현장은 더 밝아졌는데요. 난 내일 뭐 하나? 스케줄이 없어. 저는 2주에 한번 동물농장을 찍어요. 매주 찍었으면 좋겠어. 아니 왜 그걸 2주로 녹화를 하니? 아니 알아보니까 신동엽이 바빠.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은 바람을 밝힌 정선이.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되게 많거든요. 행복할 요소들이.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. 이 책을 통해서든 어떤 다른 장르를 통해서든 네, 꾸준히. K스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는 이렇게 제가 웃는 얼굴 여러분과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. 네, 여러분 사랑해요. 행복하세요.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더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. 생방송 스타 뉴스 장주영입니다.